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이제 그 청약을 했더니 평균 경쟁률이 527대 1이 나왔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만점 통장이 3개나 등장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이데일리에 기고하는 곳이 기고하는 게 있어서 똑똑한 부동산이라고 제 칼럼을 그 작성을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 원펜타스가 청약을 해서 52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됐는데 이 청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 토지에 그러니까 원펜타스 사업 부지에 가압류가 걸린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이제 역사를 보셔야 되는데 이 가압류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 뭐 어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걸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이제 그 내가 나중에 소송을 해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면 이제 그때 만약에 이제 이 그 채무자의 재산 같은 것들이 다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강제 집행 같은 것들이 안 되잖아요. 돈을 받을 길이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보전 처분의 일종으로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것들을 하신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토지 가압류가 얼마가 걸려있냐 207억 원 정도 걸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걸었냐 시공사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이 된 것인데 기존에 이제 그 시공사가 있었어요. 대우건설로 이제 선정이 됐었는데 2017년도에 공사비 관련해서 좀 갈등이 있어서 그 시공자 지위를 취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이 새 시공사로 이제 인정이 됐어. 그러니까 지위 그 선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어요. 그 분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공사 같은 경우 대우건설에서는 그냥 그 시공사 관련해서 지위 확인 소송이라는 거를 또 법원에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이라는 거는 내가 아직도 이제 시공사 지위에 있다는 거를 법원에서 확인을 해달라 뭐 이런 거였어요. 조합에서 시공사 지위를 뭐 박탈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제 대우건설에 뭐 잘못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일방적인 해지다라고 해서 여전히 이제 그 계약 해지가 부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공사 지위에 있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보통은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 시공사가 새로 선정이 되면은 어쨌든 새로운 시공사와의 계약 관계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그 시공사와의 어떤 계약 관계 같은 것들은 이제 과거의 법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각하를 하고 이제 시공사는 뭐 대여금 빌려준 게 있으면 받아가고 또 손해배상 구할 게 있으면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금 받아가고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삼성물산이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1심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이제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조합이 승소를 했죠. 승소를 했는데 이제 항소심에서 뒤집혔어요. 항소심에서 이제 대우건설의 시공사 지위가 여전히 있다라고 본 거예요. 좀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굉장히 이제 이 시공사와의 어떤 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논란들이 이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법원에서 본 거는 첫 번째로 이제 위임 계약 해지라는 거는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어요. 그 위임을 한 사람이 그 자유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상대방이 대우건설에 어떤 귀책 사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 공사 도급 계약을 해지할 만한 그래서 귀책 사유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조합에서 이런 공사 도급 계약을 해지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총회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총회 절차에서 조합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어떤 뭐 이런 시공 계약을 해지했을 때 손해배상금이 얼마가 발생해서 우리가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늘어나고 비용 부담이 얼마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상세히 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시공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라는 안건만 올려서 이제 해지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총회 절차가 부적법하다라고 해서 법원에서는 결국에 이제 그 시공 계약 해지가 안 됐다라고 보고 대우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인정을 해줬다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게 대법원을 가고 조합에서는 새로운 이제 조합의 총회 절차를 거쳐서 다시 시공 계약을 해지를 하고 대우건설과의 그리고 이제 일단락이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대우건설에서 못 받았던 돈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대여금이 한 207억 원 이상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토지 가압류를 건 거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그 청약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돼요. 관할 지자체에게. 그렇게 봤을 때 여기는 지금 구청이 되겠죠. 구청에서 이제 그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입주자 모집을 하려는 대상 그 사업지에 어떤 뭐 가압류라던가 가처분이라던가 뭐 이런 그 권리를 좀 제한하는 뭐 등기들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한 후에 이제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토지 가압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입주자 모집 승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왔던 거고, 근데 이제 이미 그게 좀 어렵다라고 봤던 거는 그 청약 당첨자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27대1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억울할 수가 있겠죠. 내 잘못이 없는데도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 거니까 이런 제3자 이해관계가 벌써 생겨버렸기 때문에 사실 구청 입장에서도 이 그 입주자 모집 승인을 좀 취소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또 해방공탁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피보전채권 지금 207억 원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법원에 공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가압류를 또 해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로 하자를 사실상 좀 치유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 그 오늘 기사에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조합에서 207억 원을 마련해서 그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를 하고 이제 가압류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약 취소는 이제 그 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207억 원 관련해서는 사실 일시의 조합에서 이제 현금을 마련하는데 좀 애로 사항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시공사에서 이제 돈을 뭐 대여금을 좀 지급을 받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빌려서 이제 납부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한데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금융 비용 같은 것들은 또 추후에 이제 조합원들이 좀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는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청약 취소 위기는 좀 넘겼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비 관련해서 그 갈등 사례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레미안 원펜타스였는데요. 이 공사비 그 증액을 둘러싸고 최근에 이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합의가 뭐 결렬이 돼서 시공사가 뭐 이렇게 그 나가버린다거나 또 이제 그 공사비 증액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거나 사업이 멈춰버린다거나 이런 사업지들이 꽤 많았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최근에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봉합은 됐지만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